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제 마무리 지켰는데요. 355페이지 기본 사무 펴보시죠. 콩 5번 해서 조합 설립 추진의 이 파트. 이 파트는 양이 좀 많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다 정비사업조합하고 마무리 쳤는데요. 이 조합 설립 추진회와 관련해서 이것이 바로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상당히 많죠. 한번 보실까요? 어디까지냐면은 바로 369쪽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369쪽.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묶음으로 좀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보겠는데, 자, 지금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고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 법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다시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뭐 있었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세 가지 사업 중이두 가지 사업,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 이 사업을 할 때는요, 바로 토지동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령으로 등장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조합을 바로 정비법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까 정비사업조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조합에 대하여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함께 나와요. 이 조합은 시행령으로서 등장합니다. 시행령. 그러면 이 조합은 어떻게 해서 탄생되는가? 이렇게 정비법상 정비사업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을 지정 후시하죠. 그게 정비구역이죠.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노 블랑슈빌 밀집했는 지역에다 지정하면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곳에 토지등호소유자가 있죠. 자, 이때 토지등호소유자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재건축 사업한다. 그때는 제 안에 있는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소유를 말하고 재개발한다 그때는 정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상권을 말해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재개발과 똑같아요. 그 토지 등록 소유자 범위가 이때 이렇게 지정 고시하기를 여기에서 재개발 사업하겠다라고 지정 고시했다 합시다. 아니면 재건축 사업하자라고 지정 고시했다 합시다. 이렇게 지정 고시됐다면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 등호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게 돼요. 그때 그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때 설립해서 나가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가장 먼저 이렇게 정비를 지정 고시했다 그러면은 늦어도 이네들 2년 이내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게 돼요. 조합 설립 추진회. 이걸 약자로 추진회 합시다. 추진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회를 구성해서 바로 승인을 신청해요. 누구한테 승인을 신청하느냐?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조합 설립 추진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말이죠.
시장 군수 등한테 승인을 시켜합니다. 승인 시켜하면 요건 구비했다 그러면 승인을 내주겠죠. 승인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합법적인 취지가 돼요. 취지가 되면 이 승인을 받나부터 또 늦어도 바로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이 인가도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역시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인가권자니까요. 얘네들한테 신청해요. 이렇게. 그래, 인가 신청할 때에는요. 인가 신청할 때는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권을 확보해야 돼요. 동의권. 그 동의권 맞춰가지고 인가 신청 내면 인가 내줘요. 그래, 설립인가 떨어졌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이 바로 성립된 거 아니에요. 설립인가 받았다면 조합의 설립행위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했을 뿐이죠. 그래서 설립인가 받고 나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등기를 설립인가 받고 나서 30일에 해야 합니다. 법인기를 해야 돼요. 주된 사무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이렇게 등기하면 그 사람의 결산체에 법인격이 부여돼요. 법인격이 부여돼서 권리 주체 일종인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조합이 성립됐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성립이 되려면 꼭 뭐까지 맞춰야 되는가요? 등기까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합이 성립되면 이제 이 조합은 법인이 되는 거예요. 권리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 주체인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 되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모든 시행자로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었다 그러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누구냐? 그리고 이 조합을 운영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하는데 그러한 안건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이 뭐냐? 총회입니다.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원을 또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이겁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또 달라요. 그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가 보죠. 우리 교재 355페이지 보면은 조합 설립 추진회 해가지고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한다. 그때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구성은 반드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한 후에 한다. 이거 한다. 그 전에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 되면 추진을 구성할 때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 구성 방법은요. 구성을 할 때는 여기 이 토이동의 소자, 이 토이동의 소자들이 바로 이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는데요. 이때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을요 5명 이상 선정해서 우리를 추진회를 좀 밀어주라. 해가지고 얘네들한테요 명단 작성해가지고 우리를 한번 믿고 우리를 밀어주세요라고 여기에 있는 토이동 소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는데 얼마에 동의 받느냐? 토이동 소자 가반수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를 받아낸 조직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분파작용이 발생해서 서로가 위원장 협곡 권력을 낮춥니다. 그러나 이걸 먼저 받아낸 세력이 살아남는다는 것. 가반수통이. 그래 여기 토이동 숫자가 예컨대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의 가반수 얼마예요? 101명이에요. 100명 갖고는 안 되고 반수 넘어야 되거든. 그래 101명 동의받으면 바로 동의수 첨부에서 우리를 합법적인 추리를 구성했으니까 바로 승인 좀 내주세요라고 승인을 신청해요. 이때 승인을 신청할 때 시장공사한테 가죠. 승인 신청을 받았던 시장공사. 오케이. 토이동수자 가반수 통이 얻어왔구나 해서 딱 승인 내줍니다. 이렇게 이 수치를 아셔야 돼.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몇 명 이상 명령을 작성하는가? 다섯 명 이상. 이거 받으시죠. 다섯 명. 왜 다섯 명이냐? 이 출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다섯 명 이상이다. 이거 좀 받으시고. 자, 그리고 이 토지동 소자들 이 지역의 시장군수 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야, 너네들이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테니까 너네들이 한번 조합 설립인가를 바로 이렇게 신청해라. 너네들이 이렇게 신청해라. 라고 지원을 해주면요. 바로 추내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추내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추내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으셔. 35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356페이지 바로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 받으셔요.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 그 제일 위에 있는 박스 추진의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는가 5명 이상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추진의 구성할 때 이렇게 동의를 내줬던 토요노소였죠. 그네들은 이 조합 설립할 때요. 또 동의받게 되는데 그때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한 걸 간주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만약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 신청하기 전에 동그라미 2번 시장 군수 등 추진에게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했다. 아까 여기 동의한 친구 중 나 싫어. 반대야. 이렇게 또 돌아선 사람도 있겠죠. 그런 자들은 바로 이 동의자 수에서 빼준다는 거. 그 다음에 가로 2번 기능이 나와있죠. 이 추진회가 만약 이렇게 구성되었다. 이렇게 승인 받아서 바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이네들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느냐 이거죠. 이게 기능인데요. 업무 이것도 한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봐두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박스 안에 보면 정비사업 전무합체를 선정한다. 그거 봐두시고 설계를 선정하고 병의한다.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조합설 민가 받기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통과 토지동소자의 동의서 제출을 접수받는다.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정관청안을 작성한다. 이 정도를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이 추진회가 정비사업 전문가에서 선정할 수 있냐 없냐 있다고 그랬죠. 있는데 언제 선정하냐 추진회 승인을 받은 해 업자를 선정한다는 거 꼭 받으십시오. 승인을 받기 전에는 안 된다.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추진회가 되어서 바로 정비사업 전무합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을 하게 될 때는 경쟁 입찰의 원칙이지만 이 예상 유찰되면 수익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창립총회 개최나 있죠. 이 추진회 측에서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러 가는데 그때 민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돼요.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거기 보면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때는 이 토이동어 소자들이 직접 하죠. 토이동어 소자 등이 직접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언제 개최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밑에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내려가셔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라고 할 때에는 쭉 내려가시면은 그 3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창립총회 열어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창립총회 열어가지고 뭐 하느냐 3번 박스 안에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확장한다. 조합정관 조합의 여러가지 운영을 하게 한 약관 조합원의 권리물을 담고 있는 정관을 확정하고요. 또 조합장이사 감사를 임하는데 임원도 선임하고 대원을 선임한다. 그 정도를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선임하거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조직 가로 3번으로 가서 이 추인회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이 추인회, 이 조직 어떻게 되냐. 위원장 한 명, 감사를 꼭 둔다. 위원장 한 명, 감사를 꼭 두어서 운영하거나, 여기에는 이사는 없습니다. 법인이 아니니까 이사는 없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셔서, 자, 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가로 4번 위에 보면 2번 있죠. 추인회가 이제 운영이 되었을 때, 이 토지등호 소유자, 이 추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사무실도 이렇게 임대받을 것이고, 임차해서 임대로 나갑니다. 임차료. 그 다음에 위원장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직원들 일시키면 직원들 돈도 줘야 되는데, 이 경비를 누가 내느냐, 경비. 추인회 구성할 때 들어가는 이 경비를 누가 하느냐,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내용도 읽어두셔야 돼요. 토지등 소유자는 추진에 구성할 때에 또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경비를 내야 된다. 가로 4번 1번. 이 추진에는 업무와 관련된 권리물을 조합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포가 승계한다. 추진에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서류를 조합설 인가 받으면, 이 추진회 측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때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돈 쓰고 서류 만들 건데, 그런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물을 갖게 될 건데, 그것들은 설립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 받아왔다 그러면 늦어도 이 30년 등기에서 조합 만들어지죠. 그래서 설립인가 받았다면 이 조합한테 다 서류 넘겨준다. 며칠 이내에 넘겨주냐? 30일. 그러면 조합이 포괄 승계해서 책임지고 간다 이거죠. 6번, 06번. 자, 이 정비사업조합부에서 1번. 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조합은 꼭 설립을 해야 돼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이때는 조합을 설립해야죠. 그런데 이 조합과 관련해서 재개발은 토지등호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저 안 만들고 이 정비관의 재개발 사업장인데 토지등호 소유자 20명 미만이다.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토지등호 소유자가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상이면 토지등호 소유자 20명 이상이다. 그러면 이 토지등호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토지등호 소유자 20명이다. 그러면 이때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조합을 꼭 설립해서 하는 겁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자, 그걸 보겠어요. 가로 1번.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앉아. 그러면 이네들이죠. 이네들이 그거 아닙니까요? 이네들이 사업을 한다. 정비사업을 한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때는 토지동소로 구성된 조합을 사업했는데, 그때 조합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토지동소자가 무슨 사업을 직접 할 때는, 재개발 할 때, 그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죠. 토지동소자가 직접 하니까 그거 봐두세요. 토지동소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다. 이렇게 봐두세요. 가로 2번. 이 조합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절차가 거쳐서 만들어지면 조합은 법이 된다. 체크. 그리고 언제 조합은 성립되는가? 그건 알죠. 조합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등기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명칭은 정비사업조합 문자를 꼭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조합에 관하여 이 법은 정비법인데 정비법에 규정한 것을 먼저 적용해요. 이 법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이걸 먼저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갖다 적용합니다. 이거 나중에 보충 적용. 자, 그래서 정비법에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나중에 보충 적용한다. 이렇게 순서 알아두십시오. 사단법인, 재단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것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봐두세요. 그 조합 설립할 때 인가를 신청하려면 아까 동의서 확보해서 인가 신청서 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조합 설립인가 받는다고 그랬죠. 이때 동의 요건이 어마어마 중요해요. 그때 저 사업장이 재개발 사업장이다. 재개발 사업장이다. 그러면 얼마의 동의 필요하냐. 저기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밑입니다. 이상 및 그 안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대한 토지소유 동의를 받아야 돼. 4, 3, 2 이렇게 하세요. 재개발은 4, 3, 2 수치 중에. 그래 가로 1번 재개발은 4, 3, 2를 받는다. 4, 3, 2 4, 3, 2 동의받아서 누구한테 받느냐? 시장군수. 다음에 가로 2번 재건축 있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자 재건축 사업장이다. 그럴 때는 거기가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해놨어요. 근데 이 장소가 일부는 주택단지가 대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주택단지가 대부분인데 일부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건축 사업하자라고 정비구 지정됐는데 이렇게 지정됐는데 대부분 주택단지가 되지만 일부는 인접해 있는 땅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까지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때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주택단지 안에 한 동, 두 동, 세 동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 동이 있다 가져갑시다. 열 동. 열 동이 있다면 전체하고 각 동별이 있어요. 그래서 1동, 2동, 3동, 4동 이걸 각 동별이라고 그래. 각 동별은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그리고 전체는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이쪽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는 또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이거. 이걸 알아야 돼. 이 각 동에 구분소재가 있단 말이에요. 구분소재에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가반수. 거기 체크해요. 자, 동그라 1번하고 2번을 묶어 쳐요. 주택단지 내하고 주택단지 안지역이 있는데 동그라 1번 주택단지 내에서는 각 동별 셋째 줄 봐봐요. 주택단지 안에 그 공동태 있다. 그때 공동태 각 동별 얼마냐? 구분소재 가반수. 그리고 가로 건넸다. 와, 주택단지 전체는 얼마냐? 4343. 4343. 그래 각 동별은 가반수. 구분소재 가반수 동의 꼭 받고 전체는 4343 이렇게. 그리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4332. 이 수치를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달달달 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인가 신청하면 인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넘어가 보시죠.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360페이지 360페이지 가서 보십시다. 가로 5번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가로 5번 보면 이때 동의를 하게 될 때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하는 것이냐 동의를 한 거. 동그라 1번 다음 각호의 동의는 서면 동의가 원칙이다. 그때 체크. 서면 동의서 그 말은 서면 동의. 구두 동의가 아니라 서면 동의서를 만드는 거예요. 서류에다가 종이 동의서 해가지고 종이에다 만드는 거죠. 그 동의서에다 서면 동의서에다가 토의동서자가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어 손자 손으로 질른다. 이걸 지장이라 하죠. 지장을 날인한 방법으로 한다. 그래 바로 서면 동의서에다가 토의동서자가 성명을 적어 성명을 적는다. 이걸 서면이라 하죠. 서명. 서명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는다. 인장을 찍는 거죠. 사람 도장 손으로 지장을 하는 방법으로 바로 하고 그리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내가 동의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하시고요.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361페이지 4번을 좀 보세요. 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철회하냐? 박스 안에 동의 철회 반대 의사 표시는 그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죠. 이렇게 동의서 줬다. 그러면 이거 인가 신청하려고 동의해서 받아오니까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조건 철회할 수 있냐? 아니에요. 니은 봐보세요. 이 동의는 정비구역 해제단 동의라든가 조합설비에 대한 동의라고 하는 것은 최초 동의한 날부터 며칠까지만 할 수 있냐? 바로 30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동의서 줬다 그러면 30일까지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추진에 구성한다고 해서 동의서 줬어요. 근데 마음 변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철회할 수 있어.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그래 그 사람은 그러면 동의자 수에 빼줍니다. 또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어. 찬성해가지고 승인 받을 때가 왔어요. 승인 받고 나서 조합설 민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철회하려고 그래. 그래 동의서를 주었는데 조합설 인가 신청한다고 해서 동의서 주었는데 바로 마음 편했어.
파업했다면 며칠까지 동의를 체납했느냐? 30일. 그런데 동의서를 주고 나서 이 창립총회를 오늘 내가 동의 줬어요. 그러면 동의서 주고 나서 30일이 되기 때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동의서를 줬는데 그 다음날 창립총회가 개최돼 버렸다. 그래 30일 달라고 버렸죠. 그렇지만 창립총회가 개최돼 버리면 더 이상 처리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빚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뭐가 있어버리면 처리 못하냐? 창립총회를 해버리면 처리는 못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5번. 이때 철회를 한다. 동의를 철회한다. 반대 사표를 한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동의 철회서를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서류를 동의 철회서. 이걸 작성해서 내용 증명실을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우측으로 하는 거예요. 이 동의 철회서를 작성해가지고 우측으로 가요. 우측 가서 이 내용 증명 형식으로 보냅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려면 동의 철회서 세 장을, 네 장을 만들어야겠다. 이 네 장을 똑같이 한 장 만들어가지고 복사를 만드는 거예요. 복사. 똑같이 해가지고. 네 장을 만들어서 우체국에서 하나 보관하고 우체국에서 개인 찍어가지고 나한테도 하나 주고 또 두 장은 발송을 이렇게. 그래서 네 개가 필요한데 이때 내용 증명으로 보내게 되면 어디다 갖다 보내냐? 이거 결국 동의서 받아갔던 세력들이 시장 군수한테 가서 설립인가 신청을 내려고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시장 군수한테도 하나 발송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동의를 받았던 이 추천에 있잖아요. 얘네들. 얘네들한테도 발송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동의 받았던 세력들이 그네들이니까. 그래서 두 간대에 발송 좀 해주시오 하고 또 우체국에서 하나 보관하고 내한테 하나 줍니다. 그래서 네 장을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내용 증명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동의의 철회가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때 이렇게 발송을 오늘 했다 합시다. 두 간 됐다가 이 추진회가 동의 상대방이잖아요. 동의의 상대방이 추진회 측에다 하나 보냈고 또 이 설립인 가권자인 시장구수한테 보냈어요. 발송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보냈다. 오늘 보냈다. 오늘 발송. 근데 시장 군수한테 그 도달이 2021년 바로 그 2월 한 30일 날 도착이 됐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내가 접수했어라고 접수한 사실을 동의 상대방이 통지를 해 주게 돼요. 그래 통지한 날 접수 사실 통지한 날이 2월 30일 없죠. 2월 28일이라 합시다. 2월 28일이라 통지했다 합시다. 그리고 여기 이 동의 상대방이 추진회 측에는 이 동의 철회서가 언제 도달했냐? 도달은 3월 1일이라 했다 합시다. 3월. 이렇게 도달. 이때 동의 철회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시장 군수 등이 동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의 사실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때하고 이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중 빠른 때 그 효력이 발생해. 뭐가 더 빠른가요? 접수했다라고 그 사실 통지한 때가 2월 28일이죠. 그리고 여기 동의 상대방이 도달한 때는 3월 1일이었죠. 이 양자 중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동그라미 5번에 마지막 줄 체크. 그 차례사가 동의 상대방이 도달한 때 시장원수 등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동의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하고 아까 이게 4, 3, 1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에 동의받아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 동의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거기 보면 나옵니다. 자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 계산할 때는 동의자 수 계산할 때는 한 필지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유로 계산할 거. 이 정도 하나 받으시고 예외는 나누고요. 그다음에 4번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유로 산정할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한 사람이 답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필지 그걸 다수 필지라고 그래요. 여러 개의 필지 여러 개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필지나 건축물 수가 몇 개, 백 개가 돼도 그런 건 상관없이 토지 등 소재를 계산해서 한 명으로 계산할 것. 4번, 둘 이상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일 때는 그 공유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재를 계산할 것.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 구분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어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재를 계산할 것.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소유권,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유권, 구분소유권 관계없이 토지 등 소재를 계산 한 명으로 계산할 것. 둘 이상이 소유권,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인 경우일 때는 그 공유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재를 계산할 것. 이렇게 봐야죠. 이런 것은 가볍게 읽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이 준에 구성할 때,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 동의한 자한테 취득했어. 그러면 그 자는 자기가 직접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의한 자한테 취득했기 때문에 동의의 효력은 승계됩니다. 그래서 그 자도 취득 구성에 동의한 걸로 본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 간주해버린다는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3번의 1번. 가로 3번의 1번이면 이제 조합은 이렇게 걸쳐서 조합이 성립됐다. 그러면 조합은 누가 되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 조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조합이 말이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 재개발.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면 그 조합의 구성은 누가 되냐면은 이 정비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재가 다 되는 거예요. 동의를 했든 반대를 했든 불문하고 강제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사, 지상권자 다 조합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제 분양받을 때는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시해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사만 분양을 받아가요. 조합원 분양분을. 그런데 여기가 재건축 사업장이 있다. 재건축 사업장이 있다면 달라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되고요.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고 동의하지 않은 자는 반대파는 조합이 될 수 없어요. 이때 동의한 자 중에서도 여기 건축물 및 그 부속토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만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여기 저기 봐보세요. 이 재건축 사업하자라고 정비 요청됐는데 이 안에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에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소로서 동의한 자만 재건축 사업에 조합이 돼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자, 반대파죠. 동의하지 않는 자하고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 건물 없고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 나무 토지에 또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이 될 수 없어요. 아까 재개발은 그렇지 않죠.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또 토지 지상권용화 되어도 무조건 조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개발은.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 아무튼 재건축은 이와 같이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 또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동의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조합이 되지 못하고 바로 매도 청구 당합니다. 야, 너네들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 대상이 돼버린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매도 청구가 나온다.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도 청구.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362페이지. 자, 조합원 인정해가지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 된다. 그때 정비사업 하면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정비사업의 조합원 할 때 정비사업에다 줄 거 봐요. 그때 정비사업은 재개발이다. 재개발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 된다. 그 말은 토지등 소유자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 안에 보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바로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그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 소유했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을 본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국가기념발전특별법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을 양수한 자,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는 양수한 자를 바로 조합을 본다.
공역에 오는 대표자 한 명만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2번 한 세대에 속했다 그러면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장에 엄마, 아빠, 딸, 아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조합원으로 주의를 인정할 때는 한 명에게만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투자할 때 잘못 투자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현금 청산 맞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 등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때 한 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조합원 지위 이전 이 조합원 지위 여러분이 저 재개발 사업장에 재건축 사업장에 바로 그 대상을 가지고 있다. 건물이라든가 토지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이렇게 인가를 받았다. 그래도 그 지위를 마음대로 넘겨줄 수 있어요. 돈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 주고 마음대로 그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고 승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미 주관경 정비법에 의하면 투기 과유로 묶여 있어. 주택법상 투기 과유로 묶여 있고 그 장소에서는 조합원 지위에 제한이 있어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자, 조합원 지위 이전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주택법상 투기 과유주가 지정됐다. 그 장소에 재건축을 한다. 체크해요. 투기 과유주가 전제됩니다. 투기 과유주가 아니면 자유롭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서 양도받은 사람이 조합목으로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는데 투기 과유주는 달라요. 투기 과유주에서는 재건축 사업할 때는 여기서 지금 재건축 사업한다. 저기서 그러면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네요. 재건축 사업장인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 받고 나서 조합원 지위가 A에서 A 친구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친구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버려요. 그 장소 어딜 때? 투기 과유주일 때. 그러면 이 친구는 그 넘겨받았던 주택 땅이 집은 있죠. 그것에 대해서 현금 보상인 손실 보상을 해줘버립니다.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보내버립니다.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재개발은 또 다르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언제 그러냐. 이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이런 절차 걸쳐가지고 바로 시행자인 조합 측에서 사업 시행가 신청하고 사업 시행가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 또 만들어서 인가 받고 그래요. 이때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에 그 말 중에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에 그 재개발 대상 건축물과 토지를 양수한 자가 있다. 이때 양수할 때 돈 받고 하면 매매 공짜라면 증여 이 둘 다 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때 양도 양수라고 하는 게 바로 상속 동그라미 이혼 동그라미 이 두 가지 사유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투기 목적이 없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인이 지금 양도인인데요. 박스 안에 있는 기억년 특을 비용 있죠. 이런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자기의 지위를 넘겨주려고 해. 그럴 때는 그 사람도 또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양도인한테 그 건축물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를 주겠다 이렇게 예를 또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기업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발생해서 질병치료 취약자 그런 문제 때문에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에 위치하지 않는 다른 특광특특 시군으로 이사간다 그런 양도인한테 넘겨받을 때는 조합원 지위를 주겠다 이거죠. 니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간다 그래도 되고요. 그런 자한테 넘겨받으면 양도인한테 넘겨받으니 조합원 지위를 줍니다.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한다든가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자 한다. 그런 양도인한테 넘겨받은 자는 바로 조합원 지위를 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리을 한 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이런 자한테 양수를 받은 자도 바로 조합원 지위를 주겠다. 그 외에도 미음 비읍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까 그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사업 시행에는 이때 사업 시행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예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네. 아까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건축 관리처분계 인가 후 재개발 이랬을 때에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바로 손실보상에서 끝을 봅니다. 손실보상해주고 끝낸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 정비사업자 임원이 나와있죠. 자, 조합의 임원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가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